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24장 부르십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또다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한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로 마지막 절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 때에 유다의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요단 서편 땅을 분배받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많았음에도 아낙 사람의 산지를 요청하고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분배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하나님의 결정이 고스란히 반영되도록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력한 지파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이 균등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툼의 여지가 사전에 차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일을 이처럼 공평하고 정의롭게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맞고 우리 공동체에 유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식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갈렙은 노년이 되어서도 청춘의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으며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45년 전 다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할 때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약속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5세의 고령이 되었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담대히 아낙 자손의 산지를 요구합니다. 그의 믿음은 변치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열정이 여전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믿음의 도전과 용기와 열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까? 혹 할 수 없다는 핑계로 미루지는 않습니까? 핑계는 불신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을 보세요. 그의 충성스러운 행동으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는 아낙 자손의 땅을 담대하게 요구하고 믿음으로 나가 그 땅을 차지합니다.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은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장대한 아르바가 통치하던 성읍입니다. 갈렙의 헤브론 정복을 마지막으로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이 헌신하는 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정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그 어딘가에서 아직 평화가 오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믿음의 행동으로 평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조건과 상황이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조금도 식지 않는 그러한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시로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께만 소망을 두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2장 부르십니다.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차별 없이
모두를 공평하게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든 죄의 유혹과 위험에서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이 시간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